자꾸 그렇게 알림통 미리미리 안 보내면 쌤이 1대1이건 말건 무조건 하고 와라 그럴까? 그렇게 할 거야? 자, 민철이는 오늘 30일 단원해요. 그러니까 뭐야? 이러고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민철이가 지금 속도가 되게 느리면 딴 친구들은 지금 30번대 후반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famous. famous. 무슨 시죠? 어떤 시? 오케이, 쓰는 방법은 몇 가지?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자, 다음번에 또 얘기할까? 두 가지야. famous singer 이렇게 이름씨를 뒤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e is famous 앞에다가 비동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famous singer는 무슨 뜻이야? 유명한 가수. 인기 있는 가수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만드는 데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e is famous의 뜻은 그는 유명하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면 하다 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했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A few A few. A few는 무슨 시죠? 뜻이 이래.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거 한번 붙여볼까? 할수 있나 이런 말? 약간의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이런 말할수 있어요? 그러면 a few는 무슨 시겠어? 어떤 시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a few란 말이 왔으면 최소 한 개보단 많단 말이죠. 두개 이상이란 말이죠. 반드시 복수 형태 써야 됩니다. 그다음 was was가 들어 있으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디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am is의 과거인데 어떻게 하다시 did가 되냐? am is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 그럼 was가 들어가 있으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 참. 그리고 그러면 am하고 is 말고 비동사 하나 더 있잖아. 그게 누군데? are의 과거형은 were입니다. 알고 있죠? am is는 was, are는 were. were가 들어있어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입니다. 계속해서 no one. 노원 뜻이 좀 특이한데요. 실제로 문장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no one is tired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럼 no one is tired 무슨 뜻일까? 나는 피곤하지 않았다. 안 왔다? 뭐지? 뭐라고? no one is tired가 무슨 뜻이라고? 피곤하지 않는다. 노원의 뜻은 왜 없어? 아무도 피곤하지 않다야. 아무도 피곤하지 않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 참. 여기에 근데 얘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얘 하필 왜 얘를 썼을까? 한번 길어봤자. he, she, it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건 잘못됐겠지, 그치? 어떻게 고쳐낼까? 네라며. 틀렸는 거 알겠는 거, 틀렸는 거 안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 쓴 문장이네. 바르게 써야 되겠네.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일단, 너만 놈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같아? 아무도 나를 모른다. 나를, 아무, 잠깐만, 아무도 나를 모른다라는 뜻인데. 근데 어디가 틀렸을까?
자, 그럼 no one is tired에서 여기 왜 is가 왔지? 친구 한다며. 네. 어? 그러면 no one know me. 아무도 날 모른다는 얘기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번에 no one know me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리고. 더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알겠어? 네. 오케이. 아무도 날 모른다. No one knows me. Knows me. 미철이 아직 모르는 거 많아. 네. 수업 착실하게 들으세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 계속해서. Because. Because. 잠깐만요. 요거 잠깐 매기고요. 오, 빌 게이츠 이름 써버렸네. 자, 선생님이 일단 빠트렸을 수 있는데 틀린 거 두 군데 찾았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nough는 뜻은 하나만 적으면 안 돼. 시가 다르기 때문에. Because 쓰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앞에 보면 앞에 접이라고 쓰고 때문에라고 써놨어. 이게 무슨 뜻이냐? 얘가 접속사란 말입니다. 자, 접속사들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어요. 그래. 자, 접속사는 이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접속사에서 두 가지 일을 한다기보다는 두 가지를 기억해 놔야 돼. 자, 접속사라고 불리는 것들의 첫 번째, 뒤에 뭐가 온다? 누가 다가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는 얘가 하는 일이 다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고 옛날에 설명한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he is happy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because 없고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그럼 누가 다 맞죠?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 썼고요. 그럼 because he is happy는 무슨 뜻이 된다? 그는 행복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뜻입니다. 그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접속사를 배웠는 게 뭐가 있냐면은 민철이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배운 것들 중에 이게 있었어. 자, 이게 두 가지 뜻이 뭐였죠? 네. 하고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래서 이게 when이 이 뜻으로 쓰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when이 이 뜻이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 when 뒤에 뭐가 와야 된다 했죠. 어떤 말이 와야 된다? 비동사. 뭐하는 말이 와야 된다? 묻는 말이 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when are you happy는 무슨 뜻이야? 너 언제 행복하냐? 근데 이 뜻으로 쓰였을 때 when이 이 뜻일 때 뭐라 그랬고 지금 이게 because처럼 뭐다? 접속사라 그랬고 접속사는 두 가지 기억하라 했는데 접속사 뒤에는 누가 다가온다 했고 닫혀 떼버리고 자기 뜻 준다 했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선생님이 뭐 쓸 것 같아? 이거 쓰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너가 행복할 때. 알겠습니까? 여기 누가 다 왔죠? when이 없으면 네가 행복하단데 얘가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을 바꿔버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우야, 청소는 네가 해줄 필요 없어. 자, 여기서 ear. ear. 무슨 시죠? 명. 이름 씁니다. 명사. 됐습니까? 그러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늘 따져야 돼요. 셀 수? 없어요. 있죠. 1년, 2년, 3년, 4년 못합니까? 그럼 2년이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practice room. Face.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wasn't. 그러니까 wasn't 들어있으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 비동사 was죠. 과거. am is의 과거. 근데 아니었었다 라는 얘기 할 때 쓰는 거고요. practice 위에 이 뜻으로 쓰이면 동사고요. 하다시고 네. 밑에 이 뜻이면 명사 이름씨입니다. 네. practice A lot of 의 뜻이 이거니까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똑같은 이유죠. 네. 그렇습니까? 왜요 이거? 응? 이거요. 아 참 그 펜은 넌 쓰는 게 아니고 펜 이렇게 돼 있는데요. care 무슨 시죠? 비동사. 에? care가 무슨 비동사야? 하다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하다시에 혹시 이런 거 붙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줬잖아. 네. 몇 가지 뜻이 되죠? 네 가지. 그렇죠. 뭐가 있었죠? 신경 쓰는 것. 신경 쓰기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또 신경쓰기 위한 신경써서 그렇죠. 오 민철이 이런 거 기억 잘해. 됐습니까? Very good. 다음에 ago. ago. 자 ago는 실제 문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익혀야 됩니다. 자 만약에 2 years ago 한번 무슨 뜻일까? 두 살 전에 2년 전에 두 살은 어색하죠. 두 살 전에 너 만났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물론 두 살 전에 만났겠지. 2년 전에 만났으면 그러니까 이거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해 두 년 전에 이렇게 어울리겠죠. 자 어쨌든 이 녀석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만들 때 쓰이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2년 전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story. 이름 씨죠? 네. 그러면 셀 수 있나 없나 따지겠죠? 네. 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할 거고요. 둘 이상일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알죠? 네. 이야기들. 둘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 할 때 이렇게 할 거고요. 많은 이야기 할 땐 또 이렇게 할 거고요. 됐습니까? 뭐 또 그 이야기 할 땐 더 스토리 할 거고 뭐 그 이야기들 할 때는 더 스토리즈 할 수도 있습니다. But 오케이. 접속사고요. No 무슨 시? 하다시. 자 이번엔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도 될 수 있죠? 네. 몇 가지?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아는 것, 아는 중이. 그렇죠. 아는 것? 아는 것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전혀. Very good. 됐습니까? 네. 자, 뭐뭐 하다가 것이 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냐면요. 무엇이란 대답을 만들고 싶어서 것이란 말을 우리말에 붙입니다. 수영하다를 좋아합니까?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수영하는 것. 그래서 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I like swim 하면 안 되고요. 스위밍 하든지 to swim 하든지 이렇게 하다시의 명습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practiced.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런 걸 보고 무슨 형태라 한다? 동사 하다시의 과거 형태라고 한다. did가 들어있다. 자, 현재 시제에는 do나 does가 들어있다 했어. 현재 시제는 조건에 따라서 do가 숨어있을 수도 있고 does가 숨어있을 수도 있어. 근데 과거 시제는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did가 들어있는 게 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기 시험 100점이네.